귀신이 이럴 수 있어? 어? 10분 이야. 아린! 아린. 아린? 승희가 본 귀신이랑 너가 본 귀신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귀신이 이렇게 착했구나. 승희를 보고 있다가 뭐지? 눈이 딱 마시니까 수가 있냐 정답. 뭐지? 예를 들어서 숙소가 14층인데 갑자기 베란다 창문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 오 잡아주세요. 고소 거북이 귀신이야. 귀신인데 고소 거북이 있어가지고. 보통 귀신들은 한 장소에만 있지 않아? 응. 근데 이 귀신은 왜 그랬을까? 어? 어? 뭘 그랬어? 돌아다녀. 우리가 탄 차랑 같이 이동했어. 어 너무 싫어. 야. 매니저가 아니었던 거 운전하는 사람. 회사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회사서? 아린. 응. 그 귀신이 회사에서도 봤고 우리 숙소에서도 본 거야. 근데 얘들아. 그거... 정답. 어? 정답. 귀신이 정산해 주러 왔어. 고마워. 정답. 회사에서 보였던 귀신인데 회사를 옮긴 거야. 옮겼는데 또 그 귀신이 있어. 아. 6년 전쯤에 이제 망원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방배동에 있었던 귀신이 망원동에 똑같이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사를 한 거지. 근데 혹시 사무실이 방배동 서래마을 속에 있었니? 아 아니지 않아? 서래마을 근처에 있는 건 좀 그래도 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 왜? 어? 형도 본 게 있어? 아니 내가 서래마을에 있다 망원동으로 갔거든. 어? 아 이사 경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겹치네 이제 겹친다 똑같아. 아 본인 이사. 나 정확히 기억나. 이건 내가 말해줄게. 내가 우리가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 연습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오마이갓 1층 식당으로 모일게요. 그랬어. 1층 식당으로 오케이 하고서 갔는데 2층에 내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 2층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 오른쪽에. 근데 불이 꺼져 있어 화장실이. 근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여자애가 서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어. 단발머리. 어, 비니 아니야? 비니? 아니. 그래 내가 비니인 줄 알고 어, 비니가 왜 저기 저러고 있지? 하고 내가 뛰어내려와서 문 딱 열고 비니 저기. 근데 비니 얼굴 와 있어. 어? 이미 오해를 많이 받았어. 야, 근데 그 귀신을 보네 사람들이 많아. 나도 먼저. 기계 허약할 때 뭐, 기후 빠져나가. 수련원에서 그런 일 되게 많거든. 살려줘! 어. 살려줘! 어. 수련원에 있는데 살려줘! 살려줘! 진짜 살려줘! 어, 진짜 학교 같다. 야, 내가 귀신 같지 않아? 사람이 허약할 때 보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학생이 한 명이 당직 쓰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1층인데 복도 끝에서 아기가 울고 있대라는 거야. 갔더니 진짜 저 끝에서 놀래가지고 막 닭살이 막 지금도 닭살 들어. 야 뭐야? 진짜 도도. 빨리 갔는데 유아 캠프 왔던 어린애가 길을 잃고 복도 끝에서 속도가 발견이다 하면서 근데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 진짜 애기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아. 아 진짜로 그게 있다니까. 진짜 대박이다.